이제 저는 룬체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 부탄 남동부의 몽가르로 떠납니다. 부탄 최대의 산악지역으로 알려진 동부탄의 몽가르. 아니나 다를까 길이 아찔한 절벽을 따라 구불구불 도로 사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낙석이 굴러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돌을 치우는 것뿐. 이곳이 동부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일행 모두 협동정신을 발휘합니다. 이게 무슨... 이게 너무 무거워. 드디어 길이 뚫렸습니다. 보고. 여기 컴 컴. 30분간의 고립에서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끊어졌던 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상황은 잘 넘겼지만 남은 길에서 우린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지그재그 갈지자의 고갯길. 아찔하지만 그래서 그 자체로 풍경이 되는 길을 따라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히말라야 산등성이를 따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첩첩산중의 마을. 나나리 마을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산 초입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간 후에 도착한 나나리 마을. 이곳은 장인들의 마을로 유명한데요. 과연 어떤 장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 근상 볼라. 근상 볼라. 자, 이 그 장인들이 많은 이 깽가 마을의 촌장님이신 빼마 른둑. 끈노 최둑. 예, 촌장님이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마을의 장인들인데요.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프, 파로 등 부탄 대도시를 여행할 때 자주 눈에 띄는 전통 탈입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such opportunity to share with my colleagues. So, this place is called Nanari Bapchokpa. Nanari Bapchokpa. Bapchokpa. So they They used to make a bob every day, mm-hmm. and they used to make in group mm-hmm. with leading German. La. And with this bob, and they used to sell at the market, and mm. they put the some percentage mm. to the public for the new generation and future school. Okay. Uh-huh. 봄과 가을에 열리는 부탄 최고의 불교 축제, 체추를 비롯해 각종 전통 공연이 열릴 때면 이 가면들이 꼭 등장합니다.
나나리 마을은 총 40명의 주민 중 30명이 전통 탈장인인데요. 그중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1번. 무엇을 만들지 정하고 윤곽을 깎아 넘기면 2번 장인이 그 윤곽의 세부 조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모양이 완성되면 나머지 장인들이 단계별로 사포질을 합니다. 한편에서 칼만 가는 장인도 있습니다. 비실력자라 해도 경력이 기본 10년 이상. 이런 장인들이 협업으로 만들다 보니 나날이 전통탈 하면 부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So wow, he said you can make this like in one day complete. 감투르가 치면 뭐? 감투르 치면? 감투르 치면? Yeah, yeah, they can complete. Okay. So this is grandmother. Yeah. And this 아찰라.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얼굴은 마치 우리나라 그 하회탈 같은 건데. 이 지역에서는 그 아찰라라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고 재미있는 또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해안 쪽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축제의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또 아찰라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민중들의 그런 얼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런 그 이제 부탄의 이 깊은 고산의 이런 안악네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하고 아이고 더워. 지켜보던 장인 중 한 사람이 흥을 주체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막 만들고 있던 탈, 특히나 그 용으로 된 거, 탈인데 용춤을 지금 추고 있어요. 컨프런트. 어쩌면 배경음악 하나 없이 이리도 경쾌한 춤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이래봬도 전통 축제 공연에도 등장하는 정식 춤입니다. 원래 축제 때는 이제 옷도 다 차려입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춤을 춥니다. 장인 청년들과 정신없이 웃고 떠드는 사이 아쉽게도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Nice so to come, Sasha. Okay, sure. Sasha, Lima. First time to be in the very Lima place. Okay. Yes, sir. Even we are facing a first time to meet with you, Korean. So oh, okay. We all are happy. I'm very happy too. 이게 한국 사람 본 게 다 처음인데. So 네. I own behalf of Nannari Bak Chokpa, so this is. Oh, really? 이렇게 이 너너리 마을을 방문한 기념으로 이렇게 정성껏 만든 그 용탈을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라메사메카디 제일, 카디 제일. 이거 야 굉장히 득템했네요. Okay, thank you, thank you. I will take it home. Okay. As a souvenir, I will hang in my living room.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Dasha. Thank you. Thank you, Jola.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가디제, 가디제. 산 넘어 산,
깊은 오지의 첩첩산중, 그곳엔 전통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대단하고 유쾌한 30명의 장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몽가르주의 북동쪽, 중국 티베트와 국경을 접하는 따시앙체주를 통해 옴바사원으로 향합니다. 부탄 최동북단, 중국 티베트와 더 가까운 부탄 최고의 오지 따시앙체주. 그중 이번 부탄 여행을 통틀어 가장 고난이도의 코스가 될 절벽 위의 사원. 서부의 탁상사원과 함께 부탄 최대의 성지로 불리는 동부의 탁상사원, 옴바사원입니다. 이제 이런 비포장 길쯤은 예사. 오히려 이런 격한 승차감을 즐길 즈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순간과 맞닥뜨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로 갈 수 없습니다. 아, 끄수상포 괜찮나? 끄수상포. 끄수상포. 아이, 오늘 날씨도 좋고 산행 가기 딱 좋은 날이네요. 옴바사원까지 저와 동행해 줄 현지 산행팀을 꾸렸습니다. 런치. 옴바사원은 부탄 사람들도 찾아가기 힘들다는 미지의 장소. 외지인은 현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따시앙체의 숨겨진 비경 속의 성지인 옴바니라는 곳을 갑니다. 이곳에 오기 정말 힘들었던 것이 현지인들도 이곳을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정보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다행히도 이제 현지에 있던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여기 따로 이렇게 트레일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 자연 수풀림을 헤치고 오늘 저기 성지 중에 성지라는, 숨겨진 성지라는 옴바니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기어체나. So, how long should we walk from here? I think we have to climb up 4 to 5 hours.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 히말라야 밀림 속을 지금 뚫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딱히 길이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서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Just now you are the first from Korean side. Yeah, really. And last year they have from America. I heard that they have gone once. Oh, okay, okay, okay. 최초의 외국인이 되고 싶었는데 한 미국인 탐험가가 작년에 먼저 올랐답니다. 시작부터 이거 난코스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이곳에 발을 들인 녀석이 또 있습니다. 오, 소. 이것은 킥. 야, 점심 먹고 있니? 아니 여기 이 3,000m쯤 되는 곳에 버섯이 형이 결제나 샤모 is eatable or poisoned? Yeah, this is eatable. 아, 먹을 수 있는 이 고산의 야생 버섯인데요. 아이고. 아, 그렇지 뭐. 오마. 아, 또 이 따시앙체는 또 그 부탄의 표준어인 그 종카를 쓰지 않고 잘라카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아, 이쪽 언어로 우우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생버섯 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던 그때였습니다. 뭐야? 산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뭔가 굉장히 빨리 확 지나갔는데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현지 마을 주민들이 내려서 앞 보니까 밑에 보니까 커다란 멧돼지가 하나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큰 새가 날아가고 거의 한 1미터 앞에서 그냥 쑥 지나가는데 어쩐지 천천히 가고 싶더라. 뭔가 또 머리 위로 휙 지나갑니다. 랑구스? 예? 몽키? 가만 보니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어림잡아도 열 마리 이상. 부탄을 비롯한 인도, 미얀마 등의 아열대 낙엽 화렵수림에서 군집 생활을 하며 나뭇잎과 과일, 꽃, 씨앗 등을 먹는 도가머리 원숭이입니다. 녀석들은 현재 멸종 위기종,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예외입니다. 집 앞 개울에 송어가 뛰어 올라와도 잡지 않는다는 부탄 사람들. 자연보호를 위해 도축이나 벌목을 금하고 관광객 수까지 제한하는 부탄에서 희귀 조류와 동식물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길고 긴 산행을 이어갑니다. 아, 드디어 저기 옴바상지가 드디어 보입니다. 저 끄트머리로 이렇게 보니까 참 저절로 마음에서 신심이 이렇게 우러나네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Let's take a rest here. The sunny day, better than rainy day. You know? Let's take a break, okay? Alright. 아 진짜 이 고산에서 이렇게 샌드위치로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네. 내려놓으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멀리 낯선 땅 히말라야의 고산에서 깨닫습니다. 부탄을 전역을 돌아다니신 그 걸승 중에 둑바킨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요. 아, 늙은 몸을 이끌고 이 고산에 올라보니 내가 산을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바로 산이었구나. 바로 그 대자연과 합일이 되는 그런 어떤 부탄의 고승의 큰 법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위에 올라와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내가 산을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산과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부탄 사람들, 그 행복의 비밀을 찾아 히말라야의 거친 산줄기를 누빈 이번 여행. 마침내 깎아지른 산 절벽에 자리한 하나의 거대한 수행처. 부탄 불교를 대표하는 성지 중의 성지이자 구도자들의 수행처 옴바사원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한라산 백록담보다도 높은 2000m 넘는 곳이 파자마선 바바가 이곳저곳에 수행의 흔적을 남기신 옴바상지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몬바 사원에 왔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 땅을 밟았다고 하니 더 감개무량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파자마 선바바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더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와, 아찔하다. 진짜 이거 위험한데? 장동이 꼈어. 가방 먹고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깨달았다 생각한 순간 또다시 찾아오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 역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에서 그런 말 마시고. 명성에 비해 작지만 정성껏 차려진 법당안. 양쪽에 두 명의 부인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부탄 불교의 큰 스승 파드마 삼바바를 향한 기도와 참배. 몸은 힘들지만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가볍고 편안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행길. 깨달음의 구도자 파드마 삼바바가 명상을 즐겼다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더 아찔한 절벽 위가 바로 파드마 삼바바의 기도 수행처입니다. 부탄 사람들도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성지에 오르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사실 여기는 이 따시양체의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이 절벽 위에 파드마 삼바바님 동상과 두 분의 이제 부인하고 아름다운 따시양치 부탄의 동북쪽에 가장 끝에 위치한 좀 깊숙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So, Gelchen, where is Rinpoche staring at? Which geok? That's a geok, sir. That's a geok. How many households there? Around, that's a geok. We have around 430. What is it? Yeah. So we have two ni. One is here at Ombani, and one we have down at Gongzani. There is Pamichu. So we are in Beauty. So I think we are blessed by this, and the peoples are also. 욕심을 멈추고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 평범한 진리 속에 행복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는 어느 스님의 말처럼 부의 기준을 돈이 아닌 행복에 맞춘 나라. 부탄은 그렇게 저에게 행복으로 가는 비밀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맞아.